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를 온몸에 안고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다수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번 이런 경우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내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안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 경기도 상근 대변인이었던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김지호 상근 부대변인인데, 자, 김지호 상근 부대변인이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의 칼이 이제 드디어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국이 오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했는데 회견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회견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만화가의 반응이 나왔네요. 자, 본래 이제 출구 조사할 때만 해도 한국 떠나야 되겠는데, 예, 이제 뭐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조금 다행이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이 됐다. 예. 자, 그래서 그냥 안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러면 말이죠. 요런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과 함께 많이 전해드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밤새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추미애의 이 국회의장 출마, 선언 입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재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망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조국이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요 12명이 말이죠. 예, 12이면 12이 전부 다 오늘 저기 황운하까지 전부 보이죠? 여기 박은정이가 맨 옆에 있고. 자, 그래서 야, 여기 김규리도 또 여기 있고 말이죠. 아, 참 이거 참 이거 보기가 참 역겹구만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을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고 하는데, 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 이게 이제 본인이 민심이에요, 얘기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있고, 검찰이 선언한 칼날은 왜 윤석열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또이 장모 문제를 건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검찰은 관련 재판에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김 여사가 만약에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야, 또 아주 괴상한 또 논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이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거론하면서,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 조사하라.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 지금 검찰에 지금 이그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말이죠,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빨리빨리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러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지켜라. 예전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몇번 열려서 하는 것 아니냐?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느냐? 그러면서요,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야말로 보복 정치가 실행에 옮기기 직전의 상황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6월 개원회를 하게 되면 참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 참 어디로까지 망가지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수 있다. 그래서 데일리안에서 말이죠, 검찰 총선 끝났으니 대장동 울산시장 그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다시 시동해야 된다.
그래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고 검찰도 지금 이런 사건에 관해서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너무나 오래된 수사인데 이걸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갖고 이제 국회 회기가 이제 열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수사 방해가 우려가 될것 아니냐. 이렇게 법조계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선 결과가 좋지 않다고 수사를 안 한다면 그러면 지난 수사는 정치적이었다고 보일 여지가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무시하기는 힘들어도 야당 주요 인물 관련 사건들은 비록 검찰과 법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는 재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전망의 핵심은 뭐냐? 그동안 이제 이 총선 때문에 검찰이 조금 이 속도 조절했던 사건들, 대표적인 게 대장동 사건, 그 울산시장 사건, 그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낼수 있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좀안 좋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과거의 수사가 그러면 정치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일단 분위기는 좀 두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요거를 언제까지 미뤄둘 것이냐. 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최재현 부장검사인데요. 조만간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이 의원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명이 있었는데요. 이 돈봉투 모임에 그야말로 참석했던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10명이었는데 그중 한 3명, 허종식과 임종석 그리고 이성만, 요 3명만 먼저 조사해서 재판에 넘긴 바 있어요. 나머지 7명은요, 총선 준비를 위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거 부르는 것은 당연 수순이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요것도 총선을 앞두고 큰 진척이 없었던 주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 왜? 이제 다음 국회가 회기가 열리면 출석 거부하면 또 이게 소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이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법원이나 검찰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더군다나 지금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이런 사건 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불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요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찰 수뇌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요런 또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민당의 아주 사상 최악의 이 압도적인 좀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수사 이거 참 어려울 것좀 같아요. 상당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말이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서 구속영장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불응할 가능성도 크고 또 임시회의를 남발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실상의 수사 방해 책동이 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 부대변인이 오늘 말이죠.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지검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수사 농단이다. 이런 입장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국민을 소환할 때 제대로 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언론에는 알려주는 검찰의 관행에 유감을 포한다. 그래서 지금도 조의 종료 대부분이 구속 중이거나 재판 조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청 공직자들은 벌써 3년 동안 수도 없이 똑같은 조사를 받고 있다. 예.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재명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와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도청에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 그야말로 수사 농단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비판하면서 왜 김혜경 여사는 수사를 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그러면서요. 그건 검찰이 불공정하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화영에 대한 이 회유 의혹, 그 다음에 소위치 943만 원 지출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을 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943만 원요. 고위검사 소위치 943만 원 이거 특활비 지출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다가 또 칼을 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그 유명한 만화가죠. 여러분들 만화가 윤서희 씨,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만화가 윤서희 씨가 이 어제 출구조사를 보고 놀랐어요. 출구조사에서 보면은 뭐 야권에서 한 200석 안팎, 이렇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190석 안팎.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다 보니까 아, 이거 한국에서 살수 없다. 떠나야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맨 먼저 내놓은 얘기를 보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인데, 윤 대통령도 언제든 탄핵할 수 있고, 법도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랜 포퓰리즘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 이러면서요. 한동훈도 할 만큼 했다. 이 나라 국민들 자체가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다음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감옥에 넣지 못한 게또 하나의 큰 패인이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랑 범죄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200석을 등에 업은 슈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서요, 정남이 뚝 떨어지는 나라, 이제는 길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기 싫고, 보기 싫다. 그러면서 내살 길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떠나, 노년을 한국에서 불행할 가장 큰 이유인 의료마저 개판이 났으니 이제는 여기 남을 이유가 없다.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출구조사를 딱 했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했는데 아침에 까고 보니까 이거 그나마 우리 국민님 다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08석을, 106석을 이제 얻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국힘이 다행히 110석 정도를 먹었는데 내 예상이 맞았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제 쿨하게 인정해야 되겠고 이 정도면 기정이나 다름없고 공산주의 개헌하고 대통령 탄핵당하는 꼴은 안 보겠네. 그러면서 이재명 문재인 감옥에 못 집어넣은 대가치고는 이 정도면 선방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3년도 여소야대. 재계에서요, 한국서는 기어봐야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계하고 걸린 게 굉장히 많죠. 예. 중대재해 재벌 처벌법. 여기서부터 또 각종 세법. 지금 현 정부 여당은 이제, 그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대기업 특혜다. 아주 비판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 친노동 입법. 이거,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상속세 이거 너무 높아서 이거를 줄이려고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 예. 법인 최고 세율이 27.5%예요. 그래서 OECD 38개국 중 12위에 이를 정도로 높고 그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2위고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주주활동 과세 시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 큰 것은 뭐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법인세 상속세제의 개선이라든가 투자 세제의 지원 확대, 규제 개선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22대 국회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입법 리스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이게 재추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자, 이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 행위를 할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거 재개 우려가 큰데 이것도 이제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최근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이것도 사실상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재개가 난리가 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이제 왜냐하면 추미애가 말이죠. 분명하게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개혁법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재당한 바 있고 제때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혁신의장의 기대를 이제는 우리가 실현에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대통령을 심판한 것도 있지만은 의회와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의회에 대한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요, 민주당 압승으로 이재명 체제가 굳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표현을 이제는 이재명 체제 굳건이라기보다는 국민과 당원들이 민주당에게 혁신해달라는 열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상징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뜻을 강하게 표현해서 이재명이를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국회의장직을 도전할 수 있는 최다선 의원은 지금 추미애하고 조정식 사무총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재명이를 혁신이라는 뭐죠? 간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체제라고 하지 말고, 단순히 이거는 이재명이 혼자 해낸 게 아니고 결과를 수용한 것이고, 그래서 혁신의 주인공은 곧 민심이었는데 혁신의 힘이 응집됐다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 해석이다. 이렇게 궤변을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해서 타협을 강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중간 지점, 그렇죠? 이 중간 지점에 대한 반발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번 출구조사, 그러니까 MBC, KBS, SBS 이 3사 출구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JTBC 단독조사하고, 요걸 보면은요, 일치되는 게 거의 200석 가까이도 야당이 먹을 수 있다.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마어마하게 흥분돼 있고 우파들은 어마어마하게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댓글들 온라인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어제 하룻밤을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것이죠. 오늘 도파민 때문에 진짜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서 생각한 이번 총선 결과 생각은 너무 아쉽다. 아마 민주당 단독 200석에 유파하는 결과값을 봤다가 175개가 됐다는데 더 허탈감이 커진 것 같고, 오면 안될 놈들이 단체로 한다는 게더힘 빠지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지금 이 SNS 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요런 또 댓글도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그냥 풍풍시티라고 불러도 그런 일이 해라. 왜요? 왜요? 저는 동탄시민입니다. 그래서 더 빡친다고요. 딴 사람이 빡치겠냐? 제일 빡치는 건 그저 당사자 파랑찍들인데, 풍풍시티는 설거지론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결국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 모르시나? 결국 이 단어로 조롱받는 건 동탄에 사는 여자들인데 페미니즘을 걸고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장을 내뱉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국당,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이준석의 당선과 관련해서 예, 지금 서로 이제 비아냥하고 비판하고 또 위로하고 흥분하는,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룻밤이 됐다. 자, 이러한 지금 이그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엎고 있다. 이게 예, 좀 굉장히 관심 있는 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